안녕하세요. 작은 사람입니다. 오늘은 색 채우기 그라데이션 아이콘 만들기이고요. 강좌를 시작하기 전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제 강좌를 들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툴박스부터 순서대로 강의하는 게 아니랍니다. 포토샵에 관심이 있거나 작업하다가 막힐 때 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강좌에 한 가지씩 배울 수 있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답답할 때 필요한 강좌만 선택해서 보시고 직접 해보시면 익힐 수 있겠죠? 자, 그럼 포토샵을 내 것으로 만들고 싶다면 계속 봐주세요. 이제부터 포토샵 5강 색채우기, 그라데이션, 아이콘 만들기를 시작해보겠습니다. 먼저 파일에서 뉴를 하거나 컨트롤 N을 눌러서 색창 만들기에서 300개의 300픽셀, 해상도 72, RGB 컬러를 사용해서 색창을 열겠습니다. 보통 화면용은 72의 RGB 컬러를 사용하고요. 인쇄용은 300의 CMYK 컬러를 사용합니다. 일단 300의 300, 72 RGB 컬러로 색창을 열고요. 아이콘을 만들 거예요. 여기에서 색 채우기를 하겠습니다. 위에 있는 창에서 색상을 지정해 줍니다. 여기 컬러에서 두 번째 컬러 창으로 해서 이렇게 넣으실 수도 있고, 색 채우기로 작업할 때는 보통 위쪽에 있는 컬러가 채워지는 거고요. 아래쪽에 있는 컬러를 두 가지를 뭐 같이 사용하고 싶으실 때 아래쪽에 있는 컬러를 채우고 싶다면 컨트롤 딜리트를 하시면 돼요. 옵션 딜리트, 컨트롤 딜리트 이런 식으로. 일단 저희는 옵션 딜리트, 그러니까 위쪽에 색을 채웠고요. 그 다음에 레이어 창에서 지금 레이어 1번에 색이 채워졌고 레이어를 하나, 여기 이 그림이 레이어예요. 레이어를 추가시켜 주겠습니다. 그러면은 위쪽으로 추가가 되죠. 여기에서 동그라미 마크로 Shift 키를 누른 상태에서 끌어 주겠습니다. 원형이 되었죠. 여기에서 지금 레이어 2번에다가 색을 채울 거예요. 이번에는 조금 더 진한 색을 채워 볼게요. 오케이. 그 다음 아까 이걸로 색을 채우셔도 되고, 옵션 딜리트, 단축키를 외워두면 훨씬 작업도 빠르고 단축키로 하실 수 있도록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옵션 딜리트 키 누르셨고요. 활성화된 거를 삭제하시려면 Ctrl D를 누르시면 돼요. 이번 레이어를 지난번에 배웠던 트랜스폼으로 조금 줄여보겠습니다. Ctrl T 눌러서 지금 위에 레이어를 2번에 놓고서 작업을 하셔야 돼요. 반드시 Ctrl T 눌러서 옵션 Shift 누른 상태에서 끌어줍니다. 그럼 가운데로 정확히 이렇게 들어가는 모습 보이시죠? 줄어드는 모습. 엔터 키 쳐서 됐고요. 여기다가 지난번에 배웠던 FX에서 Bevel and Emboss를 눌러보겠습니다. 여기에서 depth, 깊이감을 주시고요. 그 다음 사이즈 주시고, 소프트, 부드럽게. 모서리 테두리가 부드러워지는 거 보이시나요? 하신 다음에 OK 눌러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 더 만들 거예요. 하나 더. 지금 하나 더 만드는데 굳이 할 필요가 없는 게 이 부분을 복사해서 그냥 쓰시면 돼요. 지금까지 배운 걸로 다 가능해요. 이거를 아래 레이어 창으로 끌어내립니다. 레이어. 그러니까 이거를 요 레이어. 복사되는 거예요. 복사. 됐죠? 그럼 똑같은 레이어가 하나 더 생기면서 똑같은 게 복사됐다고 보시면 돼요. 2번 레이어를 엠보스 하나 만들었고요. 3번 레이어가 2번이 카피되면서 레이어가 추가되었죠. 세 번째 레이어에 놓고 컨트롤 T를 눌러서 다시 한번 옵션 Shift를 눌러서 줄여보겠습니다. 이렇게요. 그 다음 엔터키 누르시고요. 이거 색상을 변경해 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컨트롤 U, Hue Saturation이죠. 눌러서 색상 변경. 오케이. Hue Saturation은 이미지에
어저스트먼, 뷰 세츄레이션, 컨트롤 유저 이렇게 해서 색상을 변경했고요. 다시 한번 복사를 해볼게요. 하나를 더 했더니 2번을 또 카피시켰죠? 여기에서 다시 컨트롤 T를 눌러서 조금 더 줄여보겠습니다. 이렇게 보이시죠? 여기에서 이번에는 그라데이션을 넣어볼게요. 이 창을 활성화시키려면 지난번 말씀드린 대로 컨트롤과 창을 클릭하면 활성화가 됩니다. 여기에서 그라데이션 뭐 필요한 거 뭐 이런 거 하셔도 되는데 아무거나 하셔도 돼요. 그 상태에서 색상을 원하는 걸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더블 클릭. 더블 클릭하시면 색상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더블 클릭. 이렇게. 또 더블 클릭. 창을 하나 더 추가시켜도 돼요. 필요한 곳에 이렇게 클릭하시면 하나 더 생기죠? 버튼을 추가시킨 거예요. 더블 클릭. 뭐 색상 아무거나 다시 추가해서 이렇게 바꾸실 수 있어요. 오케이 누르시고요. 그 다음 여기에 보면은 이렇게 돼요. 파형으로 하면은 가운데서부터 이렇게 되는 게 보이시죠? 그 다음 꼭지점 이렇게, 그 다음 이렇게 세로로, 그 다음 이렇게 다양한 모양을 만들 수 있겠죠? 저는 약간 사탕 같은 느낌으로 이렇게. 그래서 활성화 창을 없애려면 컨트롤 D를 누르면 되죠? 이렇게 됐는데 지금 색상이 화려하기만 하고 잘 보이지 않아요. 그러면 색을 지난번에 배운 대로 바꾸면 되겠죠? 먼저 1번 레이어는 그대로 두시고요. 2번 레이어, 뭐 1번 레이어도 바꾸셔도 되는데 저는 일단은 그냥 둘게요. 2번 레이어를 조금 컨트롤 U, Hue Saturation 이렇게요. 오케이. 마지막 것도 바꿀 수 있어요. 컨트롤 U 똑같아요. 이미지 이렇게 반드시 활성화시킨 다음에 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고 활성화시키지 않은 지금 원형으로 돼 있는 걸 활성화시키지 않고 그냥 여기다가 준다고 치면 이렇게 되는 거죠. 다시 컨트롤 Z 눌러서 뒤로 가게 하고 컨트롤 누르고 창을 활성화시킨 다음에 이렇게 색상을 조금 바꿔줄게요. 아른아른 이렇게 해서 그라데이션과 색채우기를 해봤습니다. 컨트롤 S나 Save As 눌러서 저장하시면 돼요. 버튼 JPG로 하시면 한 개로 저장되는 거고요. PSD로 하시면 나중에 이 창이 다 살아있으므로 수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장. 오케이. 그러면 저장했던 것을 꺼내서 다시 한번 해볼까요? 더블 클릭해서 버튼 지금 여기 맨 하단이죠. 그럼 이번엔 레이어를 살펴보는 걸로 할게요. 레이어 창을 위에 눈을 3개 끌게요. 맨 아래 창만 남아있죠? 맨 아래 창에다가 색상을 바꿔보겠습니다. 색상, 툴박스, 오케이. 여기선 어떻게 했죠? 옵션 딜리트 해줬고요. 레이어 2번에 놓으시고요. 컨트롤 딜리트. 컨트롤 딜리트는 아래에 있는 것을 색채우기, 옵션 딜리트는 위에 있는 것을 색채우기예요. 그 다음 3번 활성화 컨트롤 D로 활성화 없애고요. 이번에는 3번의 그라데이션을 넣어볼까요? 창을 클릭해서 활성화 시키고요. 그라데이션에 놓고 그라데이션 뭐 원하는 거 약간 금색 느낌 뭐 색을 변형시키지 않고 그냥 써볼게요. 이렇게. 그런데 이번에는
그러니까 가운데서부터 퍼지는 걸로 해볼게요. 이렇게. 만일에 가운데를 모르겠다 싶으면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대로 컨트롤 T를 누르신 다음에 자, 컨트롤 R을 눌러서 자를 꺼내시고요. 가운데를 맞춰보면 됩니다. 이렇게 엔터 누르시면 창 없어지고요. 그러면 이거 다시 활성화 시킨 다음에 가운데서부터 이렇게 하실 수가 있죠. 컨트롤 D 눌러서 활성화 없애고요. 이 자가 불편하시다면 없애실 수도 있는데 이럴 때는 컨트롤 H를 눌러서 없애면 돼요. 어디에 있냐면 뷰에 엑스트라 컨트롤 H죠. 컨트롤 H 이렇게 눌러서 없애시면 되고요. 그 다음 맨 위에 창 클릭해서 색상 이거는 약간 이거 컨트롤 T 눌러서 줄여볼까요? 이렇게 줄여보시고 뭐 여기에서 지금 베벨은 엠보스만 줬는데 FX에서 다른 거를 같이 줘도 돼요. 스트로크도 지난번 스트로크 넣었던 거 기억나시죠? 테두리 넣으셔도 되고 이너쉐도 넣으셔도 되고 이것저것 해보시면 되거든요. 일단 드롭쉐도우 넣어볼까요? 그림자 OCT 이렇게 그림자가 지는 거 보이시나요? 오케이 약간 어두운 느낌이 됐어요. 여기에 지난번에 배웠던 글씨 쓰기를 한번 해볼게요. T자 눌러서 여기다 놓으시면 T자 레이어가 하나 더 생기는 거 보이시죠? 작은 서랍 캐릭터에서 서체 정하신 다음에 컨트롤 T 눌러서 키우셔도 되고요. 서체 글자의 색상을 바꾸시려면 글자 창에서 바꾸라고 그때 말씀드렸죠? 여기에서 진한 색으로 오케이. 그 다음에 테두리 글자를 주면 되겠네요. 다시 레이어 창을 클릭해서 맨 하단에 FX 스트로크 테두리 지금 이 색상이 너무 튀어서 글자가 잘 안 보이면 오퍼시티가 100%면은 색이 가득 채워졌다는 의미고요. 약간 줄여주면은 색상이 점점 흐려지는 게 보이시나요? 이런 것들은 이제 작업하면서 그때그때 알려드릴 거라 제가 따로 말씀드리진 않을게요. 그래도 작은 서랍 글씨가 잘 안 보이나요? 그러면 다시 레이어를 작은 서랍 글씨에 놓으신 다음에 다시 캐릭터에 놓으시고 글자를 바꿔주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요. 오케이. 그래서 저장. PSD 파일로 하면 나중에 또 가져왔을 때 레이어를 보면은 다 수정하실 수가 있죠.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선은 아까 없앴는데 다시 살아나요. 다시 열게 했을 때는. 그럴 때는 다시 컨트롤 H에서 없애시면 되고 컨트롤 H 다시 나오고 이렇게 해서 아이콘을 만들어 봤습니다. 지금 여기 하단에 보시면은 여기 하단에 보시면 100이라고 써있죠? 이게 100%로 보여지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 정도 크기로 아이콘이 생성된다는 거죠.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혹시 부족하거나 궁금하신 사항은 언제든지 댓글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하겠습니다. 다음 회에는 흐리게 하기, 선명하게 하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다음 시간까지 연습 많이 하기로 해요. 감사합니다.